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외과 의사가 식사요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과 의사도 아니고 암 전문의인 외과 의사가 왜 식사요법을 계속 강조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외과 의사인 와타요 다카오가 식사요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4년에 경험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56세 남성 이씨,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수술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분 절제만 했고 암을 상당 부분 남긴 채 수술을 끝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실시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이 몸 안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강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써도 과연 완치가 될까?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뭐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할수 있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별 효과는 없었더라는 거죠. 병세도 뭐 그렇게 딱히 호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그 후에는 집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정기 검사 때만 병원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씨가 몇 달밖에 못살 것이라고 이제 주치의의 입장에서, 암 전문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집에서 요양을 시작한 후에 이 씨는 부인의 간곡한 권유와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철저한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10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먹고 하루에 한 번은 버섯류와 해조류, 낫또,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생활 계속하니까 뭐 식생활 보면은 채소, 과일, 뭐 버섯류, 해조류, 낫또, 꿀, 뭐 고기라고 할 것도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 암에 걸린 환자 본인인 이 씨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먹었더니 오히려 체력이 붙으면서 몸도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CT 검사에서는 남아있던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고 기운 넘치는 모습으로 정기 검사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식사요법으로 이런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뭐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었고, 또 다른 책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식사요법으로 암이 낫는다? 그 근거도 완벽하게 뭐 완전히 논리적으로 딱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이래서 암이 나아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의사였던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씨는 환자가 회복한 것이 기쁘긴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한 명의 FC가 나오게 됩니다. 이 FC 같은 경우에는 53세의 남성이었습니다. 53세의 남성이 오른쪽 폐에 직경 7cm 정도의 거대한 암이 있었다고 해요. 암이 흉벽까지 침투한 상태여서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었고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폐암 전문의를 찾아가 항암제를 투여받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책에서 읽은 고다요법이 생각났다고 해요. 이 고다요법도 마찬가지로 약간 식이로 이제 좀이 암을 고치려는 이제 치료법 중 하나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FC 같은 경우에는 육식과 지방 염분을 줄이고 현미, 감자, 콩, 채소, 과일, 해조류 위주의 식사를 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육식과 소금 이런 염분을 줄이고 지방도 줄이고요. 현미, 감자, 콩, 채소, 과일, 해조류. 아까랑 좀 비슷하죠? 거의 이제 채소 위주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암이 절반 크기로 줄어들었고요. 7cm인 암이 3cm로 줄어든 거죠. 2년 반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지만 FC는 여전히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예외나 특수한 예가 아닐지도 모르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몸은 입에 들어오는 음식물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건데, 몸속 세포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내가 나쁜 것을 먹으면은 몸속 세포도 나쁜 것이 되겠고요.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은 몸속 세포도 건강하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뭐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식사를 바꾸면은 암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죠?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식사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인 마테오 다카오 씨가 이제 2002년 도립 에바라 병원 외과부장 때 일입니다. 이제 수술의 성과, 치료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술 후 5년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표인데, 이제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장암 623명, 위암 487명, 간암 143명 등총 1406명의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병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암은 절제한 환자들만 이제 조사한 거고요. 뭐 절제를 포기하거나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경우는 이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06명의 이 환자들은 확실히 수술이 성공한 환자들만 모아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생존율을 봤더니 대장암이 68%, 위암이 47%, 간암이 35%, 췌장암이 9%.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52%가 5년 후에도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보면 뭐죠?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수술 자체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5년 이내에 사망했다라는 거죠. 잘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48%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조사 대상이었던 환자들은 수술 전후 대부분 항암제를 투여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까 표 다시 볼까요? 아까 표 다시 보시면은 나와 있죠? 영년 100%다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9%까지 떨어졌고요. 뭐 대장암은 그래도 좀 생존율이 높아서 68%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죠? 이게 수술을 했던 환자들만 조사한 게 아니고 수술을 완전히 성공한, 암을 완전히 절제한, 제거한, 그래서 이 환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어설프게 조금 잘라내고 수술했으니까 는게 아니고, 성공했다라는 사례들만 모아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생존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수술을 뭐 포기하거나, 안 되는 환자들까지 다 합치면, 암 환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 치료로 가는 그 생존율은 더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에 성공해도 5년 생존율은 50%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수술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식사요법으로 이 수술을 못한 환자들이 수술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사요법을 하는 건데, 이 식사요법으로 치유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늘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 이 외과 의사는 식사요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암과 식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점점 치유 사회와 그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병에 사고 있는 수술 후 5년 생존율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 수술이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절반 정도가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거부해라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듯이 50%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암을 앓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치료의 성공률을 높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암 수술 방사선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거다 해야죠. 시사각보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존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니, 수술을 받지 못하던 환자들도 암이 사라졌는데,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이 이 시사각보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암 생존율이 50%에 머무를까요? 70%, 80%, 어쩌면 90%까지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시사를 통해서 암 환자의 시사법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건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병원의 3대 표준 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사요법 병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뭔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을 없애는 데 노력하시고, 암이 없으신 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식습관,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